올해 2021년에는 도카라일도에서 500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내년 2022년은 태양 흑점 폭발 11년 주기가 되는 해이기에 일본의 대지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월 14일부터 유럽과 미국의 지진학자들 태양 플레어 태양 흑점 폭발 지자기 폭풍에 대한 강한 경고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강한 지자기 폭풍 경고가 어제 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12월 21일에 일본 내각부에서 동북 지역 이와테현과 홋카이도 바다에 걸치는 일본 해구와 프리해구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9.0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을 발표하였으므로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 예측에 9.0 이상의 강진이 일본 해구에서 발생하여 쓰나미가 발생한 것을 가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눈앞에 거대한 해일이 덮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본인은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2021년 12월 25일 저녁 9시에 일본 이와테현 앞바다에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긴급 지진 속보입니다. 이와테현 앞바다에 규모 9.1의 강진과 사가미만에서 9.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강한 흔들림에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동북 지역과 가나가와현, 도쿄도, 사이타마현, 이바라키현, 치바현, 나가노현, 야마나시현, 시조카현, 이즈제도에서는 강한 흔들림에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긴급지진 속보입니다. 여러분 지진입니다. 빨리 피난대피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쓰나미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녁 9시경에 오일본 이와테현과 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 넓은 범위에서 강한 흔들림을 관측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진원지는 사가미만과 동북 지역 이와테현 앞바다이고 진원의 깊이는 약 30km이며 각각 규모 9.0 이상의 강진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여기서 각지의 진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동부, 가나가와현 서부, 도쿄도 23구에서 진도 7, 이바라키현 남부, 사이타마현 남부, 치바현 남부에서 진도 6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쓰나미라는 경고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전에 지진으로 사가미만, 미우라 반도 등가나가와에 대형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으며, 동북 지역의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후쿠시마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당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도망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라는 여자 아나운서의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해안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는 말과 함께 쓰나미 경보도 발령이 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을 비롯하여 태평양 연안의 쓰나미에 대한 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 해안의 현재 모습이며 곧 이곳으로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대피해 주십시오.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대피해 주십시오. 많은 차들이 바닷물에 잠겨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깃대와 함께 떠오르는 차가 여러 개 보입니다. 쓰나미가 반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태양 쪽으로 빨리 안전한 높은 곳으로 피하세요. 저녁 10시 지금 강진이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현재 가나가와현 내에서는 다수의 사망자나 행방불명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가와현 연안에는 쓰나미가 밀려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에 휩쓸려 갔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또한, 해안을 따라 초등학교 옥상에 SOS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초등학교 안에 구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학교를 제외하고 주위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여기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입니다. 바다에서 2킬로 정도 떨어진 고지대에 있는데 아까부터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구조 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소방 헬리콥터 날아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현재 시내의 대피소로 많은 분들이 대피해 있다고 합니다.
시내는 계속 단수가 개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일본대 지진이나 한신아와 지대 지진, 구마모토대 지진 등과 같은 강진이 일본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하실 것 같으신가요? 우선 먼저 아셔야 할 것은 큰 지진이 발생하면 큰 파도가 발생합니다. 쓰나미입니다. 쓰나미는 바다가 깊을수록 빠르게 전달되지만 반대로 얕은 곳에서는 파도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쓰나미의 성질로 인해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뒤에 오는 파도가 앞에 파도를 따라잡아 파도가 높아집니다. 즉시 쓰나미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쓰나미가 해일이 해안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이고 나서 피난을 시작하시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큰 흔들림을 느끼면 지진 경보와 상관없이 본인이 즉시 판단을 하여서 실제로 쓰나미가 보이지 않아도 즉시 고지대나 대피 장소로 대피하셔야 하십니다. 대피 장소, 대피 경로는 평소에 확인해 두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흔들림이 작아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원지가 멀리 있는 경우에는 흔들림이 작게 느껴져도 쓰나미가 덮칠 수 있습니다. 작은 흔들림이라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쓰나미는 여러 번 덮치는 것. 그리고 처음에 온 파도보다 나중에 오는 파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결코 지금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화면을 스스로 바깥까지 벗기는 점이 안 됩니다. 지금 되지 않을 만한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평소에 대비하고 적절한 행동과 대응을 배우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대 지진 발생 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대피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만들어본 재난 영상이고 실제 지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